이 저는 이 KBS의 도덕적 해이,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이번에 보면 이번에 좀 잘못됐다. 네, 그렇죠. 네, 도대체 말입니다.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? 그리고 아까 수화 통역 문제도 나왔는데, 아니 이게요 무슨 갑자기 한다고? 그러면 이게 항상 화재라는 건 갑자기 생기지 준비해서 생기는 화재가 있습니까? 그죠? 갑자기 생긴 화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. 저는요, 우리가 KBS에 왜 혈세를 투입해서 공사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왜 수신료를 받도록 해줍니까? 이런 거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를 틀면서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1년에 7억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요. 저 국민들은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. 이게요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?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재난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무회의에서든 뭐든 장관님께서 피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당부를 드리고요. 예, 예. 정말 이거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이니까.